태백의 역사와 특산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황지 자유시장. 그 첫 번째로 연탄과 한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연탄을 만났습니다. 이야, 이 특유의 맛이 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 예, 눈꽃이 피었네요. 예, 여기요. 빛깔이. 와. 예, 좋은 고기는 색깔부터 다르죠? 네. 안창살. 안창살. 예. 살치살입니다. 등심의 오. 제일 꽃살이라고 할 수 있죠. 야, 태백산의 정기를 받은 허름입니다.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가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아, 이미 잘 알고 있군요. 100년 가게로 등록된 어머님에게 물려받은 비법으로 2대째 연탄구이를 하고 계신 사장님. 어쩐지 고기가 좋아 보인다 했습니다. 맛은 보장됐겠네요. 그럼요. 맛을 한번 보십시오. 안창살이죠. 예, 예. 안창살. 어머. 보이십니까? 살짝 찍었어요. 예, 예. 말해 뭐합니까? 입에서 그냥 녹아버립니다. 진짜 중근씨 부럽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이게 부위별로 다 있으니까. 아, 이거 윤인구 아나운서가 꼭 맛을 보셨어야 되는데. 아, 녹지 않습니까? 영어! 갈비 중에서도 갈비의 꽃, 갈비 꽃살입니다. 이 기름 한 방울 뚝 떨어진 거 보이세요? 육즙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아, 살짝 찍어서. 태백 한우는 한 점 한 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머, 막 리액션이. 이런 맛을 보여주시니까 절로 절이 나올 수밖에요. 네. 여기 와서는 하나만 못 먹을 것 같아. 네. 이 세 가지 맛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곰떡? 예, 예. 곰이 먹는 겁니까? 곰이 떡을 먹을까요? 곰이 들어갑니까? 곰탕에 곰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이거? 이게 곰치라는 산나물이에요. 아, 곰치를 떡을? 네. 치가 빠졌네. 치가 왜 빠졌냐면 네. 사실 이 곰치가 왜 곰치냐? 예. 겨울잠 자던 곰이 예. 깨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풀이라고 해서 곰친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곰치랑 곰이랑 섞어서 곰떡이라 했어요. 이야, 이름이 재밌네. 재밌죠? 곰발바닥 같은 곰치 잎을 넣은 곰절편. 그리고 콩가루를 만나 더 고소해진 곰인절미.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곰 영양설기까지 이 세 가지를 모아서 곰떡 삼총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거 셋 다 제 스타일인데요. 찍으신 곰 절편. 은은한 곰치 향의 절편 맛 무겁지 않아서 그래, 더 좋았습니다. 곰치가 뒤늦게 나오네. 네. 나 그냥 절편 아니야. 나 곰치 들어간 절편이야. 난 클래스가 다른 절편이야. 그 향이 확 올라오니까. 네, 이번에는 곰 인절미를 먹어봤는데요. 얘는 쫀득쫀득하고 얘는 촉촉하고 부드럽고 네. 그냥 요거 하나가 식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맛보겠습니다. 곰 영양설기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맛있죠? 아메리카노랑 함께 먹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 젊은 취향으로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센스가 넘치시네. 아, 센스까지야. 젊은 감각이 있으죠.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뭘 들고 가시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네. 아니 저기 다소곳하게 뭘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곤두레하고 코다리예요. 저희 가게에서 제가 음식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네. 곤두레가 좀 이렇게 젖어 있는데요? 예, 다른 지역에서는 말린 곤두레 가지고 네. 나물밥을 하는데 네네. 저희는 생나물을 갖다가 삶아서 냉동을 시켜갖고 밥을 하면은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생곤두레. 예, 생곤두레. 보통 곤드레는 잘 말린 후 다시 불려서 밥을 하잖아요. 여기는 생곤드레로 밥을 하는데 씹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운 밥이 된다고 합니다. 은은한 곤드레 향도 정말 싱그럽고요. 취향껏. 취향에 따라 양념장을 넣어 슥슥 비벼주는데요. 밥빵 곤드레 밥이야. 여기다가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는데요. 얹어서. 오, 코다리 조림 얹어서. 얹었습니다. 세상에나, 밥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부드러워요. 다른 곰돌이보다는 이게 훨씬 부드러워요. 코다리가 안에서 막 꿈틀꿈틀. 코다리랑 조합이 좋아. 얘네 둘이 아, 환상이었습니다. 우합이 상당하죠. 참, 한우랑 곰떡은 택배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풀뿌리와 네, 먹거리가 정말 많은 황지 자유시장.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나서 우리 황지 자유시장을 다시 찾아오시네요. 많이 오네요. 네.